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희 쌤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좀비 기출 특강 갑을병 사례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의 해마다 출제되는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에서 철거 청구 상대방이 아주 중요하죠. 그럼 철거 청구 상대방 나오면 두 개를 꼭 기억하세요. 니꺼 치워, 대신 치워 꼭 기억합니다. 즉, 불법 건물 철거 청구 원칙, 건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죠. 니 건물 철거해라고 니꺼 치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해서 점유합니다. 근데 등기 안 했다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도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면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대신 철거해라고 대신 치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 나오면 니꺼 치워, 대신 치워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도 등기 없이 을 소유입니다. 이걸 병익이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합니다.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할까요? 임차인 병이 아니죠. 을 소유라 을, 니꺼 치워라고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 소유죠. 이걸 병한테 매매했습니다. 병이 매수인이지만 을이 미등기라 병도 미등기로 매수하고 돈 주고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그럼 병은 매매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자 아닙니다. 근데 을은 병에게 팔았죠. 그러니까 을은 더 이상 이 동네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는 병만 점유하죠. 그래서 병에게 철거 청구할 필요가 생깁니다. 내 병은 등기 안에서 절대 소유자이지만 매수해서 점유하죠. 얘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고 법원이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자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은 소유자 아니죠. 그래도 네가 돈 주고 매수해서 점유하니까 네가 대신 철거해라고 대신 치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청구 나오면 꼭 기억하세요. 네거 치워, 대신 치워 꼭 기억합니다. 다음 태거 청구할 수 있는가? 니 거에서 나가 말이 됩니까? 니 거에서 나가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니거 아니면 나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건물 신축하면 그 등기 없이 을 소유죠. 근데 자기 건물을 을 자기가 점유합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내 땅에서 니거 치워라고 할수 있고 내 토지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두 가지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을 소유 건물인데 을 소유 건물을 을 자기가 점유하죠. 이거 퇴거 청구 못 합니다. 그래서 니 거에서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을이 나가면 갑이 건물을 공짜로 먹을까요? 그런 거 절대 인정 못 합니다. 한편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입니다. 이걸 병한테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합니다. 갑은 아까 누구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니꺼 치워라고 병이 아니죠?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주택입니다. 병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건물이 주택으로서 자기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또는 전세권 설정에서 전세권은 물권 대항력이 있죠. 근데 대항력은 토지 소유자 갑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 애초부터 불법이죠. 그러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어요. 윗그림에서 을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아랫그림에서 병이 왜 나만 나가야 돼요? 윗그림 을은 안 나가야지 않아요? 라고 병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판사에게 병이 물어봤죠. 나 병, 니 거냐? 아니요. 그러니까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니거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윗그림에서 을은 자기 거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병은 니거 아니죠? 그럼 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거 청구 나오면 니 거에서 나가 못 합니다. 니거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좀비 기출문제집 54페이지 7번 하겠습니다. 갑소의 X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무단으로 그 위에 을이 Y금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서 현재 을과 병이 Y금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과 병이 건물을 점유하는데 을은 건물 소유자죠? 네, 병은 임차인입니다. 네, 틀린 겁니다. 1번, 2번 두개 묶어요. 1번, 갑은 소유자 을을 상대로 니것 채워라고 Y금을 철거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금의 대지, 토지 부분에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건물에서 태거를 구할 수 있나요? 을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죠. 그럼 니 거에서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갑은 병은 니거 아니죠? 병을 상대로 Y건물에서 태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이 건물 소유자죠? 을이 Y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그럼 정은 등기 안에서 소유자가 아니지만 매수해서 점유하죠. 그럼 정은 사실상 처분권이 있죠. 그래서 갑은 정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치워 할수 있죠. 네, 정답이 3번입니다. 그다음 8번입니다. 을은 병토지죠. 병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X건물 매수. 을이 뭘 매수했죠? 토지가 아니라 갑소유 X건물 매수했죠. 매수해서 대금 완납한 후그 건물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을은 건물을 매수했지만 등기 안 했죠. 아직 건물 소유자가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자, 1번, 4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기출문제가 다 중요한 거 아니죠? 뭐 10년에 한번 나온 거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자, 2번 보세요. 2번. X건물로 인해서 병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 그 말은 건물이 무단신축 불법 건물이죠. 그럼 토지 소유자 병은 을에게 X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을은 건물을 매수했지만 등기 안 했죠. 그래서 네가 대신 치워라고 할수 있습니다. 3번, X건물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등기 안에서 소유자가 아니지만 점유해서 사용하죠? 그럼 점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을은 점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지금 을이 건물을 매수했죠? 근데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니지만 을은 매수해서 건물을 점유하니까 건물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정인 다시 매수해서 점유하죠. 그럼 정도 소유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매수해서 점유하니까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도 을도 정당한 점유권이 있고 정도 정당한 점유권이 있으니까 갑이 정에게 내것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둘다 을도 점유권 있고 정도 정당한 점유권이 있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네, 오늘 공부하신 물권적 청구권은 해마다 시험이 나옵니다. 이걸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통용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민법 통용 모의고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